그래서 자, 이 친구 읽고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한번 가볼까요? Rice. 그렇죠. Mice like rice. 뭔 소리 든가요? 그렇죠. 생쥐들이 밥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스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쥐들이란 뜻이고, like는 그렇죠. 하다시에요. 이런 걸 보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라이스의 뜻은 그렇죠. 밥 해도 되고 뭐쌀 해도 됩니다. 밥이나 쌀.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야 한별이한테 뭐 새로운 거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문장을 우리말로 쓰면 생쥐들은 밥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건 뭐냐?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이야.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어 문장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뭐뭐 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항상 붙여놔야 돼. 누가? 생쥐들이. 뭐 한다? 좋아한다. 이걸 보고 선생님이 앞으로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누가 다라고 할 거야. 누가 다. 누가 바가 아니고요. 누가 다라 그래요. 영어에는 누가 다를 붙여놔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어 문장에서 누가 다를 붙여놓는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생쥐들은 좋아한다.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뭐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는 기차놀이 알지? 기차놀이 칙칙폭폭.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영어에서는. 그리고 붙어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그렇지. Mice like rice. Mice like rice. 자, 이 책은 읽기가 좀 까다로워. Mice like rice. 그리고 C가 크 중에서 스 소리 날수 있다는 게 많이 보이고요. K는 항상 크 소리 나죠. 이런 것을 헷갈리지 않게 연습하는 문장이 책이었어요. 가볼까요? I like rice. 뭔 소리죠? 그렇죠. 여기도 가만 보면 누가 이게 나는 이란 뜻이에요. 여기 누가다가 또 붙어있는데 누가다. 그렇죠. like가 좋아하다 라는 뜻이니까 누가 뭐 한다 내가 좋아한다.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뒤에 놔두죠. 무엇을 좋아한다.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밥을 좋아한다. 난 쌀을 좋아한다. 뭐였더라? I like rice. 그렇죠. I like ri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왜저 여기도 또 누가 뭐뭐 한다 붙어 있죠. 뜻은 뭐죠? 그렇죠. 누가다. 생쥐들이 좋아한다. 라이스를.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죠. Mice like rice. Mice like ric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렇죠. Rice is very, very nice. 얘가 어떻게 읽었죠? Rice. 얘는 nice. 뭐 비슷하다, 그치? 얘가 지금 무슨 소리 나고 있지? 그렇지. Ice. Ice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렇죠. 뭐가 Ice죠? 얼음. 그렇죠. Rice is very, very nice.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죠. Rice is very, very nice. Rice is very, very ni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발음도 아주 좋았어요. 오, likes. 오, 잘했어. 오, 어린 학생들 likes 이거 힘들어하는데 likes 잘 못하는데. 오케이. Kate likes rice는 뭔 소리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like가 좋아하던데 왜 like가 아니고 likes지 이런 궁금하지 않았나요? 궁금하지 않았어? 자, 나중에 선생님이 지금 아직 설명하면 어려울 거야. 이게 like의 뜻이 뭐죠? 그렇죠.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좋아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이면 선생님이 이건 가르쳐줬는데 무슨 시죠?
그렇죠. 뭐뭐 하다시죠. 자, 또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한 가지만 그냥 지금은 뭐 몰라도 돼. 그냥 들어봤다. 자, 하다시 속에는 하다시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쓰일 때도 있고 하다시 뒤에 S를 붙여야 될 때가 있는데 자, 케이트는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케이트. 잘 모르겠어. 여자 이름이야, 케이트는. 여자들, 이 케이트란 이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오케이. 자, 여잔데 몇 명이야? 오케이. 자, 한 별이 몇 명이야? 그렇죠. 한 별이 여잔데 한 명이죠. 그러면 얘는 영어로 she라는 단어 본 적이 있을 텐데, she의 뜻이 그녀는 이란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어떤 여자 한 명이잖아, 그치? 어떤 여자 한 명이나 어떤 남자 한 명이 뭐뭐 한다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여자 한 명이나 어떤 남자 한 명이 뭐뭐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다시 뒤에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되는 규칙이 있어.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Kate likes rice.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죠, Kate likes rice. 오케이. Kate likes ric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래서 Pete likes rice. 아유, 발음이 힘들다. Pete likes rice.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죠. Pete likes rice. Pete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이름 같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He야, he. He가 좋아한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He나 she가 뭐뭐 한다 그러면 하다시 이렇게 S 붙여줘야 된다고. 오케이. 별거 아니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Mike likes rice는 또뭔 뜻이에요? 마이크가 좋아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죠. Mike likes rice. Mike likes ric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자, 이거는 선생님이 들은 거하고 좀 다른데, 예, 한번 들어볼까? Rose likes rice. Rose likes rice.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오케이, okay, 선생님이 이렇게 들렸어. Rose likes rice. Rose likes rice. 오케이, okay, 그래서 얘가 선생님은 어떻게 들렸다? Rose. 한번 들어볼까? Rose likes rice. 오케이, okay, 뭐라고 하는 것 같아, 한별이? 그렇지. 그러면 이 O가 무슨 소리 낸 거지? 그렇지, O가 O 된 거예요. 그렇죠, Rose. 오케이, okay, Rose도 사람 이름인데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그렇지. 그럼 이건 뭐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 She. 그러니까 또 여기에 하다시 이렇게 S 붙었어요. 아까 나왔던 마이크라고 있었는데 마이크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그렇죠.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He.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볼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소리 난 것 같아? 오케이. 여기 얘 보이죠? 오케이. 한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June likes rice. June likes rice.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얘? Rice. 그래서 June이라고 하죠. June. June likes rice. 그러면 얘는 you는 무슨 소리 낸 거지? 그렇지. you가 됐지. 얘가 여기서 소리 안 내면서 심심해서 놀러 갔잖아. 네 이름 뭐냐고. 됐습니까? 같이 놀자. June likes rice. Okay, June은 사람 이름이야, 이것도.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같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He가 좋아한다니까 또. 그냥 안 놔두고 S 또 붙였네. 아유, 그렇지. 우리말에 없는 규칙이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뭐였더라? June likes rice. June likes rice.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okay, 자, 뭐라고요? 얘만 딱 읽어볼까? 그렇죠, mice. 얘는? like, 그렇죠. mice like rice. 뭐라고요? 그렇죠, mice like rice. 또 무슨 뜻이에요? 누가 뭐뭐 한다가 붙어있는데 누가 뭐뭐 한대요?
생쥐들이 좋아한다. 영어 이거를 구분하니까 자, 생쥐들이 좋아한다. 그렇죠? 자, 얘는 왜 S가 안 붙었냐면 생쥐들이면 한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여러 마리죠. 그렇죠? 아까 전에 뭔가 하나라야지 he나 she라고 할수 있다 했죠? 그러면 얘는 뜻이 생쥐들이란 뜻이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것들 또는 그들이란 뜻인 거야, 이거. 그것들, 그들이면 얘는 그것들, 그들이란 뜻을 가진 애가 they야, they.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는 s를 붙이지 않는 거야. 맞습니까? 마이스가 생쥐들이, 개들이, 그 녀석들이, 데이가 like 마이스. 개들 쌀 좋아해. 얘기한 거야. 어떤 남자 한 명이 뭐뭐 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여자 한 명이 뭐뭐 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이스 like 마이스.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죠. 마이스 like 라이스. Mice like rice.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Rice is very, very nice. 와, 이거 어디서 봤던 문장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Rice is very, very nice. Rice is very, very nice.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We like rice는 또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밥 좋아한다. 자, 오, 위의 뜻잘 알고 있네. 위의 뜻이 뭐다? 우리들. 자, 어떤 남자 한 명? 아니죠. 어떤 여자 한 명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S가 없네. 하다시에. 됐습니까? We like r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We like rice. 여기에 we는 누군지 알아? June, Mike, Rose. 마이스, 아이, 나, 로즈, 준, 마이크, 로즈, 걔 앞에 나왔던 사람들 다 합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위라고 한 거야. 마이스까지 합쳐, 생쥐들까지 합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Do you like rice? 그렇죠. Do you like rice?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 두가 없다 생각해봐. 그러면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You like. 누가 다잖아, 누가 다. 그치?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누가, 네가, 너는 뭐 한다? 그렇죠. 너는 좋아한다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렇죠. You like는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들고. 그렇죠. 너는 좋아한다는 묻지도 않는 말이야. 근데 you like를 뭐로 바꿨더니? do you like 하니까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렇죠. 자, 이 두가 무슨 뜻이냐면 두의 뜻이 뭐뭐 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모든 이 두는 모든 하다시의 어머니야. 모든 하다시를 얘가 만든 거야. 얘가 두가 하다고 like가 좋아하다지. 그렇지? 여기 뭐뭐 한다라는 말 똑같이 들어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you like의 뜻이 너는 좋아한다는데 이 속에 to가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든대. 너좀 나와. 여기 to 숨어 있는 거 보여? 여기 to 숨어 있는 거 보여?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다가 야, 묻는 말 만들어야 된대. 그러니까 요 속에 숨어 있던 to가 이렇게 쏙 나와 가지고 뭘 만드니까 묻는 느낌이 들어? Do you? 그러니까 묻는 말이 된 거예요. 하다시 속에 두가 숨어 있다. 하다란 뜻의 두가 숨어 있다. 여기까지 오늘 세로비가, 아 뭐야, 세로비란다. 한별이가 알아둔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나요? 이건 뭐였는지? 오케이. 그래서 한별. Do you like rice? Do you like rice? 오케이.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Yes, I do. 그렇죠. 만약에 안 좋아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 No. I don't. Don't는 do하고
not하고 합쳐지면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do not 해도 되고, don't 해도 됩니다.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했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 거는 조금 어려워. 끝에 1이라고 써 있으면 쉽고요. 끝에 2라고 숫자가 써 있으면 조금 더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 더 연습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